믿음이라는 것은 들어 아는 것하고 경험하여 확신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는 파도치는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야,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거는 청개구리도 한다. 다 청개구리시네. 맨날 그 어떤 그 저번에 총회장 목사님이 필리핀 몇분 와보시더니 이런 이야기. 필리핀 사람들은 미치겠대요. 찬송할 때는요. 2시간이나 춤시간도 춤추고 노래해. 근데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야, 설교를.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막 뭐 노래를 즐기는 거예요. 노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하고는 또 별,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또 물론 그것이 정비례는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한것 같은데 그 중심이 딱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는 그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결혼 후 세월이 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여 불임 여자로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그냥 불임 여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몸종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기 몸종인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알을 낳으니까 간띠가 부어가지고 주인인 본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 내놔라는 거예요. 어? 자기가 첫째 부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그 뭡니까 이 한나가 뭐가 됐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의 뚜껑도 열려야 되고 머리의 뚜껑도 열려야 기억하세요. 위기가 와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잔잔한 삶을 즐기지 마세요. 인생의 잔잔한 삶을 좋아하지 마세요. 한 번씩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열게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들. 그러니까 최대의 위기가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고통은 사람의 영혼을 빚어가는 용광로예요. 우리가 멀쩡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나에게 버닛나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통곡하며 뚜껑 열린 기도를 할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고리타분한 고신적 출신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 통성 이런 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그 경망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예배 내내 거룩하게 눈 감고 있다가 설교 끝나면 아멘 하면서 눈 뜨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는 최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말씀, 그것도 그건 말씀이라지 않아? 아, 그러잖아. 그런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이러잖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라고. 말씀이 중심이 뭔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밖에 나는 저는 평생 자라면서 그 교회밖에 못 봤으니까 다른 교회 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 교회가 우리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교회 보면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싸움판이야. 조그마한 동네 안에서 어? 또 교회 안에요 왕촌 노릇하는 장닭들 있잖아. 굶은 닭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송받아 온 목회자들 오면 시골 교회니까 좀 쓸만한 목사님 못 들어오고 그냥 전도사들 들어오고 있잖아. 전사들도 들어오고 아니면 연세 많거나 밀리고 올 때 갈 데 없는 목사님들이 시골 들어오잖아. 뭐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디에 관심을 주냐?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건드렸다가는 그 집 들어봤는데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토주대감을 섬기는 거야. 근데 토주대감의 감정을 건드리 놓으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싹한 거야. 설교하면 듣기 싫다고 참 답변. 나는 그렇게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고 훈련되어져 있고 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배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밖에 못 봐놓으니까 그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 뭐냐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이에요. Truth and Spirit라고 진실과 영, 즉 이 True라는 진리와 Spirit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영이 없는 진리 없고 진리 없는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때문에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 짜가 예배예요. 짜가 예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려 보니까 시골 교회는 교회당이 이미 있고 교회 아니고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제까지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습관을 따라 교회 다 나와요. 어?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아니까 아깝든지 안 아깝든지 11조를 하고 그래야 집사 되니까. 시골에는요 그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로 되고 싶어하고 안수집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제가 딱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며 통곡하며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 예가 없더라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도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지 묵상하고 있을 때 만나준 예가 없더라니까.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온 사람, 혈육증에 걸린 여인들, 어떤 사람들 막 눈은 소경들 그 부끄럼과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야 고쳐줘서 계속 부르짖을 때 지나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끝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 이게 눈길도 안 주잖아. 이게 뭐냐면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만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목숨을 걸으라는 거야. 내가 주는 능력은 생명이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담보로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쉽게 그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대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 비극이라니까. 한나가 버린 나로 인하여 마음이 극도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냥 확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죽을 만큼 힘이 드니까 그제서야 뭐 하느냐 기도하더라니까. 그래서 고통은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고통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 가장 불행이 아니면 큰 비극은 뭐냐면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부르짖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통곡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거는 약속 역사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방전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아멘 합시다. 힘없어 힘든 줄 알지만 병든 사람은요 배가 안 고파. 참 이상하다. 병이 밥이다는 말이 있어요. 병이 밥이다. 그게 뭐냐면 병들면 밥맛이 없어요. 희한하죠. 병들면 배가 안 고파. 몸은 죽어가면서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다니까.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바라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난을 바라보고 가난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남편 사랑해 준다는 이 하나의 작은 행복에 취해서 내일 없이 오늘 그냥 마음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여인으로서는 그 가문에 시집을 가면 구약에서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여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이 내쫓아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으로서 가문이 들어가면 그 후산을 낳아주는 것이 여인의 사명처럼 되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자기 남편이 잘해준다는 작은 행복에 취하여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 이 사라져 버리는 거. 왜? 가난해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쳐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여러분의 몸에 쳐지면 안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절망이 몸에 쳐져 버리면 안 된다니까. 거부해야 된다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스피릿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미칠 만큼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커지고 에너지가 오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버린나 없이 한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고통 없이 통곡은 없다는 거예요. 통곡 없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삶에 한 번씩 들여오는 이 불청객, 내 심령을 뒤집고 간담을 놓게 하고 그 세상 그 어느 무엇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으로만 딱 보면 비극인지 딱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점이에요. 기적의 시작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 버린나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한나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탁 이러면 기도도 할 때 한번 기도나 해볼까 이러지 마라.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목숨을 거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도 나에게
올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평생 위기 속에 몰지 않아요. 인생의 한 두세 번은 마디마다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더 크고 깊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죽었다 이러지 말고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자, 이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을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크게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의 그것을 위해서 아멘 합시다. 진투에서 뒤둥글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높이셔서 귀족들과 함께 처리하게 만든다. 영광 언제 그러느냐? 언제 그러느냐? 부르짖는 자, 통곡하며 부르짖는 자. 생각해봐요.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젊은 시절 아이 키우는 고생 안 할 수 있지만 그 잠시 편함은 그 뭐랄까 타성에 젖은 편안이에요. 그거 좀 있으면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참고 아이를 낳아놓으면 아이 길리는 행복은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맞아 틀려? 남편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하고 아이하고 선택하려면 아이 선택합니다. 왜냐? 아이가 이렇게 해도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나가 평생 아이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생기니까 춤이 치는 거예요. 자다가도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원은 나의 뿌리라는 거야. 나의 산성이라는 거야. 봐봐요. 2절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말도 안 했어. 이는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미로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이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은요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면 인생 재미없어.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쁨이 있다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응?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마음의 에너지.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밤에 제 가슴 속에 불같은 에너지를 쉐리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쉐리가 맞지? 그죠? 쑥 불어넣어 주시고, 그냥 쉐리가 좋아, 그냥. 쉐리 부어버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음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때 나는 불임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 포기하고 살았던 여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극적으로 아이를 주시는 걸 할렐루야 그런 응답을 경험해봐요. 따라합시다. 경험되어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아직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편한 삶으로 몰아가지 말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의 경험이 능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불청객으로 다가온 그 어둠의 그림자를 불행이라고 보지 마시고 딱 이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딱 골방에 들어가지고 치맥게 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우리가요 성교라는 이름으로 교만 뜰 수 있어요. 나는 그 뜻째 애들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성교 내가 성교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 내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 어떤 생각도 사라지고 내 도구마도 사라지고 이제 그래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가 오니까 비로소 주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다가오시는데 응답은 현실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가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지고 그 찬송을 내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오 신실하신 주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버려진 자 같다니까. 근데 다 내가 응답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더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생각,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100배로 더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있다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교만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게 보여요. 죽음은 그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온다니까. 예비해놔. 집도 예비되어져 있고 아멘 합시다. 땅도 예비되어져 있고 갈 것도 예비되어져 있고 전부 다 예비되어져 있다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장에서 유다가 저지른 큰 지약의 두 가지가 뭡니까? 생수에 그늘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두기를 판 것이 죄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벌어먹으려고 웅두기 판 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본다니까. 멸망시키는 죄악 말입니다. 그게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란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계획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딱 죽으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늘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내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어요. 그 찬송이 가슴에서 막 불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지금 한나의 감정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애 못 놓고 몸이 종년한테 몸을 감당하고 고개 들 수 없고 여자 구실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것도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기도를 들어서 그의 불을 높이시고 그름뜸 위에 있는 창의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이 영광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느냐? 죽은 자가 보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가슴 통곡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응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땅을 파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이 죄악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고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윗선이라 이 말입니다. 어? 안장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싹 말아가 버렸잖아. 이제는 그러지 마셔.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가 있고 자유가 오면 물질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도요 한때 30대부터 내가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죄악인 줄 몰랐어요. 사람의 힘으로 선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천명 만명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수가 서울에 수만 명 되는 교회들도 선교 안 한다고. 그런데 송도 가난교회는 6년 7년 된 교회가 선교 안 하고 보면 놀랬다고.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슬픔으로 여겨서 인간의 방법으로 땜질하여서 그 고통에서 몸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여러분 스스로 고통의 중심에 서세요. 나는 슬픈 여자나 고자라. 보십시다.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게 하세요. 주여.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은 솔직히 아니 사람들 앞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있잖아. 친구를 얻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 아,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래. 그럼 되게 좋아한다.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걸 좋아하지. 아, 나 여전 잘 나가. 오빠 나 잘 나가. 이러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사람한테 자랑할 거 없어요. 아멘 합시다.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을 통곡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어디를 보거나 신앙생활 역사를 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잘못했어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인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인 예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다음에 니누의 성을 보세요. 니누의 성은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니누의 성은 여러분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런데 멸망의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 백성들이 제옷 입고 3일도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려고 결단내고 딱 짜인하고 이미 유황불을 하늘에 다 준비했다는 것도 철수시킨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망하게 하지 않아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할 에너지가 없는 게 위기입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밤에 아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내 미래의 꿈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하는 가슴만 오면 그 가슴 때문에 여러분이 커지고 그 가슴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그 가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는 더 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